춘추 좌시전서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쓰신 경에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을 달고 해설을 달고 그 해설에 다시 그 해설에 다시 두예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두예라고 하는 사람은 삼국시대 말기 서진시대까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두예의 서의 그 구성을 그 공영달의 해석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문단으로 나눈 내용을 보았죠. 보고 오늘은 비로소 이제 좌시전서, 다시 말해서 두예가 썼다라고 하는 좌시전서의 본문을 공부하면서 공영달의 그 소까지를 두루두루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22쪽이죠, 책. 책으로는 22쪽이고 당분간은 그 주석 세 주까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춘추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거의 2년 동안 하다 보면 전체 구성된 내용들을 한번 쭉 우리가 일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에 있는 내용까지를 자세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그세 주까지를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우리 작은 책, 그 99쪽부터 이렇게 쭉돼 있는데 조금 해석이,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아울러서 고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자, 22쪽 큰 책, 22쪽으로 본다면은 자, 춘추자는 노사기지 명야라 그랬죠. 먼저 그 춘추라고 하는 그 뜻을 밝혔죠.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춘추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의 그 역사 기록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나라의 역사니까 그것을 이름을 춘추라 했다. 그러니까 했으니 그 밑에 그 주석이 바로 이제 두예의 주석이 되겠죠. 두예가 뭐라고 하냐면 인신 봉주예.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군주를 받들매 품목 부동하니 받드는 방식의 여러 그 조목들이 같지 아니하니 장사왈. 그래서 그 일을 사건을 맡은 것을 왈 뭐라고 하냐면 사라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장서 그다음에 글을 맡은 것을 뭐라고 한다? 사라한다. 사관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자가 이를테면 사고벼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은 거죠. 사건보다 그 일을 맡은 거죠. 이를테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른바 도둑들 잡는 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겠죠. 이를테면 또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무리들을 맡은 거니까 무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부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것을, 일을 담당하는 것을 사라 표현하고 아마 이 공부하다 보면은 무지무지 이제 유식해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래저런 공부를 하면서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장서, 이른바 기록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관은 기사위언이요.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사,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 아, 사관이, 사관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록한 것을 서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이제 오래되면 그 역사 기록이 되는 거죠. 사라 하고, 그 다음에 임명. 그것을 그 서에다가 이름을 세운 것.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춘추라라고 하니 이 춘추하니 이자위 기사지 서명예라. 다시 말해서 춘과 추라고 하는 이두 글자는 바로 기사를 쓴 그저 그 글의 이름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공자가 그쓴이 노나라의 춘추만을 춘추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의 정의의 왈, 종차 이하, 그죠? 이 이로부터 이하로 지 속이지 명나라,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대문이죠? 그 대문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명사관 기사지 서, 명왈 춘추지 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관이 기사, 이 사건을 기록한 책을 이름하여 춘추라고 한다라는 그 춘추의 뜻을 위에 보면 명, 밝힌 것이라.
춘추지 명은 춘추의 이름은 경무소견이나 지금 이 전체의 춘추랑 경에는 나타나는 바가 소현 해야 되겠죠? 나타나는 바가 없지만 유 전기 유지라 오직 바로 전에 기록한 것이 있느니라 전에는 그 기록했다라는 거 있고 이를테면은 그 소공 2년 편에 보면은 소공 2년 편에 그 한기가 그죠? 한기 그럼 한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위나라 때죠? 춘추 시대니까 위나라의 대부가 대부 중에 한 사람이죠. 위나라의 대부가 조씨, 한씨 누구였었죠? 조 한위조 아참 위란다 참 진나라죠. 진나라가 한위조 라고 하는 진나라의 바로 대부들입니다. 그 진나라의 대부의 그 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빙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소공 2년 편 어디냐면은 전에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좌구명이 쓴 소공 2년 편에 전에 보면은 한기가 빙노 그죠? 노나라에 그 가서 그러니까 빙예라라고 하는 것은 초청을 받고 손님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빙예에 그 옆에 있는 글자는 칭자입니다. 보인 안 보이죠? 일컬을 칭자. 칭견 그죠? 가서 견 뭐를 받느냐면은 그 한기가 노나라에 가서 그 노나라의 빙예를 갔을 때 무엇을 보고 일컬은 거냐면은 노나라의 춘추 그죠? 노나라의 춘추를 보고 자 일컬었는데 자 외전이라라고 하는 거 기타의 여러 전들을 보면은 기타 여러 전들인 그 진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 나오는 거죠. 그 국어 같은 춘추 시대 공자가 기록한 그 이후를 기록한 것이 국어라고 하는 좌구명이 기록한 당시 그 춘추 오패가 되는데 춘추 여러 나라들의 그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 진나라 역사에 보면은 진어에 보면은 사마후가 대진도공운 진나라의 그 사마후니까 진나라의 도공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양길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길은 복서 양설잠 양설 복설이죠. 아 복성 양설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버 춘추라 하고 그러니까 춘추를 익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에 보면은 초나라 역사죠. 역시 국어에 나오는 초나라 역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숙씨라고 하는 사람이 논 이거 부 논부 태자지 법운 그죠? 그 뭐냐면 태자의 태자를 부다 그러면 태자의 그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숙지라고 하는 신숙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나라의 그 대부인데요. 초나라의 대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태자를 뭘로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태자의 스승이 물어요. 그래서 태자의 스승에게 그 태자를 가르치는 그 법입니다. 태자를 가르치는 법을 이렇게 그 논하면서 이르기를 교지 춘추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는 춘추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 춘추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예기 반기편을 보면은 노춘추 그죠? 노나라의 춘추의 기진상 진나라의 그 초상을 기록하여 말하기를 살기 군지자 해제라 그죠? 그 임금의 자식인 해제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예기 그 경혜편을 보면은 촉사비사는 춘추교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자는 여기서는 붙일 촉이라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촉사라고 하는 것은 말을 계속 이어가지고 말을 계속 이으면서 그 속에 그 사건들을 쭉 같이 이렇게 늘어놓는다. 일들을 쭉 기록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쭉 비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이것이 죄를 줄 일인지 아닌지들을 판단하게 하였다라는 촉사비사라는 뜻입니다. 그 촉사비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기에 붙인 글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춘추의 가르침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국어의 진어에 나오는 말, 그 다음에 노나라 소공 때 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노나라에 가서 춘추를 보았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 말이 있는데, 범차 재문 소설은 다저그 글들에서 설명한 바는 개체 공자지 전이니 다 공자의 그 전, 그 이전에 공자가 춘추를 기록하기 이전의 일들이니, 왜냐하면 소공, 공자가 춘추를 언제 기록하신 거예요? 애공이죠. 애공 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애공 12년인가 이때쯤에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공이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앞이니까. 그래서 다 공자 이전에 있는 것이니, 즉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면은 지 미수지 시에 아직 수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춘추를 닦은 거죠. 수춘추라 그랬으니까 아직 춘추를 닦지 아니했을 때임을 알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유 춘추지 목하니, 그죠? 예전에 보면은 옛날에 춘추라고 하는 이러한 목록이 있었으니 기명기원하고, 그죠? 그 이름이 아주 먼 옛날부터, 그 이전부터 일어났고, 또 일어났으니 또한 난득이 상이라, 그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지,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얻기가, 그죠? 얻어서 이것을 자세히 말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그 다음에 예기 내측편을 보면은 예기 내측의 칭 오제유 사관하니, 예기 내측편을 보면 이 지금 주석에 보면 온갖 책들이 지금 다 나오니까 공부 두루두루 하기 좋다 그랬죠. 그 예기 내측편에 보면은 삼황 오제 시기에, 그죠? 오제 시기에 사관이 있었는데 기후 사관이면 이미 사관이 있었다면 필능 기사로되, 그죠? 사관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건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죠? 응당 그 사건을 기록했을 텐데, 단 미필 명이 춘추이라. 다만 그 기록한 기사들이 다만 이름이 춘추가 된 것은 아니니라. 다 그때 춘추라고 이름 붙이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추세법, 즉 우리가 주나라 세대의 그 법에 근거해서 보건대, 즉 매국유 사기라 하니, 그매 나라마다, 그저 각 나라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사기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당 동명 춘추요, 마땅히 다 춘추라고 이름을 같이 했고, 다만, 그죠? 다, 일단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서 춘추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일컬었고, 다만, 노사기자는, 여기서 다만 홀로 노나라 사기라라고 말한 것은 중리 수 노사기 소기하여 이 춘추라. 중립께서 노나라의 역사를 닦아서 기록한 바를 이위 춘추라, 그저 춘추라고 하였느니라. 다만 지해 중리소수 춘추라. 그런데 다만 중립께서, 공자께서 춘추를 닦은 것만을 그 풀이해서 한 것이라. 그것을 풀이, 여기서 지금 춘추라고 하는 것은 공자께서 춘추를 닦은 바를 푸른 것이라. 그러므로 지연, 가리킬 지자죠? 가리킬 지자. 지연 노사를 언수, 뭐예요? 사라하고, 수 노사. 노나라 역사를 일컬어서 말하매 노나라 역사를 닦았다라고 하고, 노나라 역사인 그 춘추를 닦았다라고 하여서 이위 포편지 법이라. 이걸 가지고 이 춘추로서 뭐 했느냐? 상을 주고 또 깎아내리고 폄하한 법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그죠? 역사를 두루 닦아서 정하면서 노나라 역사책으로 일컬어졌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통상 역사라고 할 때는
춘추라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기사 그 대문입니다. 선생님, 거기 그 네. 병이 뭐예요? 포 하면은 포상한다라고 해서 상줄 포자입니다. 보자에다가 밑에 여기하고 오대자 이렇게 포, 펴, 펴미다라고 하는 것은 폄하한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가지고서는 상줄 사람 높이고 악한 사람 한 짓은 전부 다 깎아내렸다라고 하는 포편의 법이라. 자, 기사자는 대문입니다. 기사자는 이사계일하고 그다음에 이일계월하고 이월계시하고 이시계년하여 소기기원근하니 별동이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기사를 보면은 자, 우리가 작은 책 보면 되겠죠. 기사 작은 책을 보면은 아무데나 하나 열어 놓으시면 돼요. 뭐 55쪽을 보시든 아니면 맨첫 번째 거아뭐열어 19쪽이나 어디 아무데나 열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 그러니까 써있어. 사건이. 사건이라면 그 기사 있죠? 뭐 19쪽을 보면 맨 위줄에 보면 기사가 돼 있죠? 기사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날짜에 매달려 있죠? 그렇죠? 기사는 그래서 사건이 날짜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일, 날짜라고 하는 것은 개월, 그 위에 월에 매달려 있죠? 이로써 매달려 있고, 또 이월, 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니까 사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거 시 보통 이렇게 그 요즘 잘 구별을 못하니까 사계라 제가 하는데 이게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은 바로 시에 매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매달려 있다? 연에 매달려 있죠. 연에 매달아 가지고 소이 기원근. 그래서 그 멀고 가까운 것을 다 차례대로 서술하여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별이했다 차례대로 쭉쓴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로 쭉 정리하니까 일목요연한 게아 앞쪽은 또먼 것이고 뒤쪽으로 올수록 우리 좀 가까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근을 별이 썼으니 바로 그 다음에 같고 다름이 그죠? 다 다르다. 동의를 그러니까 같고 다름을 다 분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그 뭐죠? 때 연월 일시에 따라서 같고 다름을 다 분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그 밑을 보면은 이것은 기변춘추지 명하고 앞에서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서문에서도 봤지만은 이것은 이미 바로 춘추의 이름을 앞서서 먼저 분별해 놓았고 그죠? 기변하고 또 여기서 뭘 얘기했느냐? 언 기사지법 그 사건을 기록한 그 법을 말하였으니 계자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건을 기록한 그 방법을 여기다 말했고, 그 다음에 약 이하에, 그죠? 약 이하는 바로 철상. 지금 그래서 이제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를테면 사건이고, 그또 아래는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아래로서 바로 다 위에다가 매달았으니, 그죠? 위에다가 매달았으니, 철하면 이을 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월일, 연시, 연시, 월일, 기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 위에다가 아래를 다 차곡차곡 매달아 놨으니, 이 말년 본지사라. 그래서 끝이, 그죠? 저 끝으로서, 끝으로 해서 그 뒤에다가, 그러니까 연 뒤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 연달아서, 그죠? 연달아서 그 말을 매달아 놓은 것이야. 본지사. 그러니까 본래의 말, 원래 이제 사건 본지사라 그러면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뒤에다가 다 본지사를 매달은 것이니라. 언어 차일이 유차사라. 그래서 이러한 날에, 그죠? 이 날에 이러한 사건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을 한 것이라. 이게 되는 거죠. 말을 그러므로 이사계일하고, 그러니까 이날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앞에 이 대문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서 사건을 어디다 날짜에다 매달았고 그다음에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통일이라 그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통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매달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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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날짜를 통화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일 개월 그래서 날짜를 달에다 매달았고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통월, 사시라고 하는 것은 또그 속에는 달이 석 달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을 통화함으로 이월계시라 하였고, 그 다음에 연통시라,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사시를 거느림으로, 그죠? 거느릴 통, 뭐, 그죠? 거느림으로, 그러므로 이시계년이라, 그죠? 때로써 바로 연에다가 바로 매달았느니라. 소이 길이 연월원근하고, 그래서 이로써 바로 연월에 멀고 가까움을 별이하여서 다스렸고, 분별 사지 동의해라. 그래서 사건의 같음과 다름을 다 나누어서 다루었느니라, 분별하였느니라. 약, 이를테면은 은공, 약, 약이라는 보통 은공, 이를테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은공 3년 봄에 보면은, 그죠? 은공 3년 봄에, 자, 뭐라고 하세요? 왕, 자, 은공 3년 봄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이니까 자꾸 보는 연습만 하고, 자꾸 쌓이면 이제 뒤로 갈수록 쉬워지니까요. 9쪽에 보면은, 그죠? 9쪽에 보면은, 은공 돼 있고, 아, 9쪽이란다. 5쪽. 미안. 5쪽에. 보면은, 자, 은공, 자, 3년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봄, 왕, 2월, 기사일에 인류 식지라 했고, 됐죠? 그 다음에 그 위로 보면 2년, 가을. 그죠? 2년하고 밑에 추 보면 되죠? 추, 8월, 경진일에 공급 육맹우 당이라, 그죠? 육맹우 당, 그죠? 공이 저 융적과 함께 저당 땅에서 맹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융적어 당지 류라, 그죠? 이렇게 맺었다라는 이러한 종류니, 이것이 사지 개년월일시라, 이것이 사지 소개라, 이것이 바로 사건을 매달은 바이라. 이제 다 이런, 이거 뭐, 일단 쉽고. 그 다음에, 연, 시, 월, 일, 사자는, 이네 가지는, 연, 시, 월, 일, 네 가지는, 개, 구, 문야라. 다, 바로 문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문장을 갖춘 것이라. 사지, 소기. 그죠? 역사를 기록하는 바는, 개, 구문이, 그죠? 춘추지, 경문, 다, 불구라. 그죠? 그런데 역사를 기록한 바가 다, 개, 다개자입니다. 뭉뚱그려서 안 보이면, 자, 그 다음에 응아릉자입니다. 다, 응당, 다 문장을 갖추고, 그죠? 이 사관이 기록한 바라고 하는 거, 사지라고 할때그 사는 그냥 사관, 그죠? 사관이 기록한 바는 다, 당연히 다그 속에 문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갖추고, 춘추의 경문. 그런데 다 갖추고 있는데, 춘추의 경문을 보면은, 다 불구라, 그죠? 그 갖추어진 것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뭐 매일매일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달 수도 띄엄띄엄 있죠? 그죠? 달 수도 띄엄띄엄 있고, 어떤 경우는 달만 있고, 이를테면은 기록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핏 보면, 저 33장, 아, 33쪽 보세요. 작은 책. 33쪽 보면은, 누구 팔년이냐,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조금 바쁠 겁니다. 문공 8년. 33쪽에 문공 8년에 보면은 춘왕정월하고 기사 피었죠. 여름 하월, 하사월에도 역시 기사 피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 옛날에 사관이 기록했을 때는 마땅히 다 문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공자가 수춘추했다 그래서 닦으셨다 그랬죠. 그 경문에는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라. 또혹 어떤 경우에는 시불월. 그저 때만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봤었죠. 어떤 경우는 때만 있고, 또 뭐예요? 월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월을, 불월이니까 월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월이 불일. 달만 있고, 달은 있는데, 일. 날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 또 뭐냐면, 유일. 그죠? 또 날짜는 있는데, 불개월. 또 보니까 날짜는 있는데 이게 몇월 달인지 달에다가 매달, 달이 없더라라는 거죠. 달을 매달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달이 없고. 또 어떤 때는 월은 표시되어 있는데 무시. 그죠? 때가 없는 것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굳이 제가 안 찾아봐도 이건 되겠죠? 때가 없는 것도 있느니라. 있는데.
사지속이 일, 사관이 기록한 바의 날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개월. 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에다 매달아야 되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시, 그래서 때에다 매달아야 되는데, 춘추 242년간 공자가 노나라 그 은공 원년부터 시작해서 애공 12년까지의 춘추 242년간의 애공 14년까지죠. 242년까지의 그에는 유일무월자, 그죠? 날은 있는데 달이 없는 것이 14군데이고, 이거 제가 숫자는 안 챙겨봤습니다. 후대에다 다른 거책 보니까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유월 무시. 달은 있는데 사시. 계절이 없는 것은 몇 개?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혹 사문 선궐. 그죠? 혹 사문이. 그죠? 이 역사 기록의 문장이 먼저는 빠져 있는데 빠져 궐. 빠져 있는데 이 중립불개하고 중립께서 이것을 고치지 아니한 것도 있고 또혹 중립비문이 후에 인탈로라 그러니까 문장은 있는데 먼저 그 문장이 빠져 있으면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수춘추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공리께서 이거를 굳이 고쳐놓지 아니했고 또 어떤 경우는 중립께서 공자께서 여기다 비문 문장을 다 갖춰놨는데 후대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탈로, 그죠? 빼트려 놓기도 했으니, 빼트려 놓기도 했느니라. 자, 사시라고 하는 것은 필구. 사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갖추어져야 내득 성년 일세. 그래야 해. 그죠? 1년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그죠? 이루는데, 환공 17년 5월. 환공 17년 5월. 여기다 페이지 수를. 환공 17년 5월을 보면은, 뭐, 굳이 해서, 안 찾아봐도 되긴 되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쭉 찾아봅시다. 환공 17년 5월, 그러면은, 16쪽. 17년 5월, 아니다. 한 번만 먼저 찾으셨나요? 몇 페이지? 12페이지. 12쪽에 보면은 예. 지금 12쪽에 보면은 환공 17년 보면은 제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괄호 쳐놨죠. 바로 이겁니다. 5월만 있는데 그죠? 5월인데 자 여름 그죠? 이 5월만 있고 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름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쳐놓은 거예요. 여름이라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소공 10년 12월에 보면은 무동 그죠? 겨울 12월이라라고 해놓고 그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소공 12년. 5012년 68쪽, 69쪽, 69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소공 몇 년이라 그랬죠? 소공 10년. 소공 10년? 아, 네, 소공 10년. 소공 10년에 보면은 68쪽입니다. 소공 10년에 보면은 저 위쪽이죠? 10년 해놓고 뭐가 있어요? 12월은 있는데 위에 춘하, 추 하는데 겨울은 없죠? 추나 추 지금 여기서 없다고 해서 끼워넣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다 대조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빠졌네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보고서는 교정 보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빠졌다고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 이거 이런 경우 선생님이 이거 풀을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이거 선생님이 아, 그럼요. 쫙 시제를 해가죠. 보고 다 이렇게 그럼요. 하시느라고 그럼요. 뭐야 골 빠져. 아, 골안 빠져요. 이게 야. 쫙, 그, 기본적인 표하고, 이거 시, 다, 이거 작업 다한 겁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이거
중국 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걸 다 해놓고 가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대신에 저 뒤에 번역해 놓은 거는 교정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지금 계속 볼 겁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제가 무형전번하고 이거 같이 계속 교차 대조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이 맞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그 제후국들은 저기라 그랬죠. 그 어디예요? 사마천의 사기 연표. 12, 그 제후 연표. 예.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따다 썼고. 거기 여러분들 서기 전 나오는 거 밑에 60갑자 전부 제가 다 돌려놓은 거예요, 이거. 덕분에 60갑자 이게 242년 동안 하니까 6, 4, 24, 6, 4번 돌았죠. 거의 4번 60갑자가 그돈 것인데. 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무하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빠졌네. 그러면서 자기가 고친다고 해서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소공 그래서 10년 12월에 무동 24쪽 다시 돌아갑니다. 이두 가지는 계유월. 그죠? 다 월은 있는데 무시. 그죠? 그 계절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득기 월시즉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미 그 달을 얻었다 그러면 그죠 기득기 월이면 이렇게 되겠죠 기득기 월이면 그 이미 달을 얻었다면은 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수 있다라는 거죠 12월 그러면은 몇 월? 아 겨울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한 가지 미리 본다면은 이거는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거한 거예요? 하나라의 역법인가요? 은나라 역법인가요? 주나라 역법인가요? 주나라 역법이죠. 그럼 주나라 역법은 인월세수법이 아니라 자월세수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음력 11월을 이 정월로 표현했으니까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요즘하고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여름이다 그러면 아까 여름은 지금 4월로 시작하죠. 그럼 이 여름 4월이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자, 음력으로. 아니, 4월 4월이면은 2월이 되잖아요. 그죠? 이 겨울이 이렇게, 그 봄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서 논어에 뭐라 그랬냐면은, 안현한테 그죠? 위방인데, 그러면 나 하나라의 역법을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한 해가 새로 선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깜깜한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니, 새로 왔다. 4월 시수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주나라 역법이면은 주나라 역법으로 4월 그러면은 자월세수법 동짓달 1월에 예예 이 시작이 예. 제일 추운 겨울에 그걸 봄으로 보는 동지부터 이렇게 거죠 시작해서 예 나간다 1, 2, 이거죠 3은 어쨌든 봄이고 그럼 그 추운 겨울 제일 1, 2, 3 제일 추울 때가 봄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게 맞지가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가 너 거기서 내가 누가 이제 안현이 위방이라라는 말 물어봤잖아요 그죠 나라를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라고 할때 그때 표현하자면 뭐냐 하나라 역법을 쓰겠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력도 그건 맞지 않죠. 양력은 하게 뭐 양력은 관계없으니까 1월이 우리로 표현하자면 대략 12월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정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올해는 지금 1월 말쯤 되잖아요. 1월 말에 20 며칠 날인가가 이제 그 1월 1일이 되니까 이때부터 완연히 따뜻해집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때 조금 추웠다가 바로 따뜻해지니까. 바로 봄이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이고, 그거 춘추 공부하셨다 놓고서 이건 저 그게 저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쨌든 때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이 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봐야 된다. 논어 이렇게 했던 얘기. 그래서 이 춘추만 추석까지 자세하게 보면 웬만한 경전 다 섭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이거 있었더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찾으셨죠? 기득 이미 그 달을 얻었다면은 때는 가히 알수 있다. 시즉 가지라. 찾으셨죠? 자, 중립 불응고로 그죠? 그런데 중립께서 이게 그 여기에 때로는 응하지 않는 게 여기에 마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했다? 궐기시 그 때를 그 다음에 빠뜨려 놨다. 그저 빼놓았고 독서기월 다만 그 달만을 썼으니 당시 중리지 후에 그런데 이때의 그 중리에 그죠? 이때 중리의 그 후세대에 이것을 베끼는 자 기록하는 자가 탈루 잘못하여 가지고 탈루 이것을 빼뜨려 놓았느니라 그죠?
그때는 분명히 다 써놨을 텐데, 그죠? 여기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을, 중리와는, 중리가 불응이라 그러므로 궐기시하고 다만 그 달만을 해놨는데, 중리 이후에 이거를 베끼는 자들이 빼놓고 또 누락시키기도 했다. 잘못,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일 불교 월, 그 날짜가, 날이 달에 매달리지 아니한 것은 혹시 사선궐 문이니, 그러니까 그 날이 꼭 달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은 경우는 혹그 사관이 먼저, 그죠? 궐문, 빼놓은 듯하니, 빼놓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희공 28년 겨울, 희공 28년 겨울 편을 한번 보면은, 희공 28년 겨울 편이면은 29쪽, 28년 겨울 보면은, 희공 28년 겨울에 보면은 하무월. 그 밑으로 보면 매돌인지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나서 저기 보면은 두 번째, 겨울 두 번째 줄에 보면 임신일 날짜 하나 있는 거죠? 찾으셨나요? 무월이 유 임신 해놓고, 그 다음에, 임신이라라고 하였, 임신과, 그 다음에, 정유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임신일 하나 있는데, 정유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문에는 지금 이렇게 있고, 1029쪽, 이거 처음이니까 봅시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은 이책 아니다. 3권이니까 안 된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3권이 아니라, 1029쪽이면은, 3권입니다. 3권에 보면은, 3권 1029쪽에 보면은, 임신 정축, 마치 망가지 가신 분들 있나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임신 정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개 일시지 간이네, 그죠? 한때의 사이에, 그죠? 한때의 사이에 제유차일이라, 거듭 이 날들이 있느니라, 그죠? 이 한때의 날, 시대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볼 건데, 거듭 이 날이 있는 것이라면은, 임신하고 정축 그러면은 며칠 사이예요? 임신 정축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갑을 병정 무위 경신 임, 개, 그죠? 개, 자, 축, 아니, 아니, 뭐, 그, 자, 뭐죠? 임, 오일운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자, 임, 개,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일 후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수욕 개정하니 날이 모름지기 바르게 고쳐져야 하는데 자 하이 가지리요. 그런데 고쳐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알수 있겠는가? 그죠? 무엇으로 알수 있겠는가?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사관에 먼저 기록을 보고서는 여기 임신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좌구무경 같은 경우는 그두 개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좌구 두 개를 써놨으니까. 그래서 어찌, 그 무엇으로써 가히 알수 있으랴? 고쳐야 되는데, 하이 가지리요. 이렇게 되겠죠? 무엇으로 알수 있겠는가? 중리께서 무이 부지라. 그죠? 중리께서, 다시, 이렇게서 알릴 수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일단 뭐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하나, 그 중에 하나만 썼을 것이다. 이러는 건 거죠. 그래서 당시 본문 자 권리나 당시에 본문에는 아마도 그 비어 있을 텐데, 그죠? 그 비어 있는 경우는, 비어 있는 거는 부득불 인기 권문으로, 어째, 그죠? 부득불 그빈그 문장으로 인하여서 빈 문장을 해서 사유일이 무월 어떤 경우는 그저 하여금 날은 두었는데 달은 없고 그래서 없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유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의 그 사관의 기록에 이제 전해져 오면서 뭐가 또 문제가 있고 아까 또 얘기했듯이 뭐 나중에 베껴 쓰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이러한 종류라 계시 사문선궐 미필 후인이 총 아니 미필 후인이 탈오 탈오 기시 불월하니 그죠 대개가 그 사관이 쓴그 문장에 그죠 사관이 쓴 문장에 뭐 선궐 그래서 먼 빠져 있고 그래서 반드시
빠져 있기도 한 경우고 반드시 그 뒷사람들이 꼭 빼놓거나 탈자나 또는 또뭐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라 잘못해서 그 때를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쓰지 아니한 경우는 아닐 것이라 그죠 시불월하고 월이불일자는 단 것은 아닐 것이라 그래서 시불월하고 두개 합시다 저기 후인이 탈옥는 아닐 것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각각 끊고 기시불월 그때 그죠 때는 있는데 달은 없고 월이불일 달은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은 사관인문 그죠 사관이 그 다음에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그쓴 뒤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 상호 간에 자유상략하니 그죠 스스로가 어떤 경우는 자세하게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생략하기도 했을 테인데 이것은 무슨 법칙이 있는고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안 살펴보건대 어떻게 되냐면 안경 다시 말해서 공자가 쓰신 그 기록인 경을 살펴보건대 그러니까 조, 빙, 침, 벌, 집, 살 같은 경우는 그죠 조라는 거 아침 조회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빙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외교 예방하는 거죠. 침하는 것은 그 국경 안에까지 침략하는 것이 되고 벌하는 거 역시 원래는 이게 천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저 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잡고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죽이고 하는 등등은 대부의 토공지 속이니 그죠? 대부가 어떻게 돼요? 그 대부가 그 자기 땅에서 세우는 공의 그 종류인데 공에 속하는 것인데 혹 어떤 경우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혹 어떤 경우는 월이 있는 것인데 미유 서왈 글자 안 보이죠? 미유 서왈 아 서일 미유 서일이라 그런데 그글 날짜를 그죠?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도 있느니라. 그죠? 어떤 경우는 혹대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달도 있는데 미우서일, 그죠? 이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 것은 기요맹전, 그죠? 그 요구하고 요하는 것은 그 요구한다. 우리 논어에서도 이를테면은 장무중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노나라 군주한테 요구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요구했다는 건 이른바 쉽게 표현한 겁박하는 거죠. 자기의 그 군사 힘을 믿고서는 윗사람을 겁박하는 거,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우어 동맹 맺는 거, 그다음에 전쟁하는 거, 또 패했다라고 하는 것, 붕 그죠. 천자가 돌아가신 것을 붕하셨다 그러는 거죠. 훙이라라고 하는 것은 제후가 죽는 것을 훙이라라고 했고. 대부가 죽는 것을 졸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에는 뭐가 없더라? 때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달을 날짜를 그죠?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인데 모름지기 수진서일이 그죠? 바로 서일자 모름지기 다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그죠? 또 모름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하기도 하고 또 날짜를 기록하기도 한 것인데. 대부분이 기시 본유 상략이라 그 본래 자세하게 한 것도 있고 또 그저 생략하거나 아니면 좀 간략하게 한 것이 많으니라.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정상적이 아닐 경우는 이거를 보통 생략해서 씁니다. 쓰지도 않는 경우가 일부러 더 있어요. 이거는 무도하다라는 측면에서 공자가 고발하기 위한 건데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 기사지 초, 그죠? 기사의 그 처음을 쭉 우리가 살펴보건대 1월 응비하니 그죠 날짜하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응하여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그 국사가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책에서는 총자를 전부 다가 그 제방변으로 썼습니다. 이 총자를 전부 다 앞으로 요렇게 썼으니까 다음부터는 지적 안 합니다. 요렇게 쓴 것이 전부 다 모두총이라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 책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제방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도 썼거나 아니면 참 여기선 지금 요렇게 썼네요.
요렇게 썼죠? 요렇게 쓴거다 요거다라는 거. 다만 자 국사가 총집기 사하고 그죠? 그 나라의 그 사관이 그 사건들을 다 총괄적으로 모았고 그 다음에 서지어 책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책에다가 기록하였느니라. 기록하였는데 간기 정추하고 그 다음에 그 정미로운 거나 그 다음에 그 대략적인 것들 정추 그래서 정미롭거나 또는 뭐 대략 그 책에다가 간에다가 기록하여서 그 다음에 합기동이라 그 같고 다름을 같이 붙였고 그 다음에 양사이 제법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헤아려 해서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법도를 지었고 솔릉이 양문하고 그 다음에 뜻을 따라서 때로는 바로 뭐냐 문장을 간략히기도 하였으니 사비일인이라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무정식이라 그 사관이 쓴 그 말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거기는 다 말로 이루어진 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정해진 법식은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1월 참치한다 그랬죠 들쭉날쭉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참치 행체를 좌우류지로다 라고 하는 그 시경에 나오는 참치 그래서 1월이라고 하는 것이 들쭉날쭉하여서 불가재 등이라 가히 나란히 똑같이 하지는 못했느니라 똑같이 할 수가 없었느니라 이에 중류께서 수계에 그죠 중류께서 이것을 닦고 고치심에 고쳐서 닦으심에 인노사 성문하고 그러니까 수계라라고 하는 것은 노나를 춘추를 이제 쭉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을 쭉 받아보시고 나서 그 이거를 그 수춘추 하셨으니까 인노사 성문으로 그죠 노나라 역사에 노나라의 사관들이 기록한 그 문장들 성문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글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노나라 사관의 그 성문으로 노나라 역사의 성문으로 인하였으니 사유 상략하고 인하였는데 그래서 그 사관이 기록한 글을 보면은 자세한 것도 있고 간략히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류구부하고 날짜가 갖추어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즉이니 그래서 부득기하게 그죠 부득불 그 인하여서 그 노나라의 본래 그 역사로 인하여서 썼느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날짜가 어떤 경우는 빠진 경우는 생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썼느니라 안경전 그죠 경과 전에 서일 그죠 경과 전에 그 날짜를 기록한 것을 살펴보건대 자 무릇 몇 개냐면 범 681개의 사건이 사건이더라 그죠 81개의 사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 저도 이거 안 체크 안 해봤네요 여기 사건들 줄이 쭉 보면은 몇 개냐면 681건이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문공으로부터 이상 그죠 문공부터 이상 그 날짜를 기록한 것은 249개이고 그 다음에 선공 이하로부터 다 저기 뭐야 성공 이하로부터 9 그죠 이후 저 뭐야 다 저 60에 이르기까지 서일 날짜를 기록한 것은 432개인데 개년수 연수를 계산하여 보건대는 그죠 대략 같은데 날수는 서로 간에 배 차이가 나더라 이거는 제가 계산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자 노나라 군주가 지금 은공 순서가 우리가 은공 그 다음에 환공 그 다음에 장공이죠 장공 그 다음에 민공 그 다음에 희공 그 다음에 문공 은공 몇 년이냐면은 은공 전체 11년 재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환공 18년, 장공 32년, 민공 2년,
그 다음에 희공 33년, 그다 33년, 그 다음에 문공 18년. 내가 계산하니까 114년. 제가 산수 계산 잘 못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입니다. 이거 순서나 뭐 자꾸자꾸 해서 이제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C 722년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BC 자 608년부터 시작하는데, 문공 다음에 누구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선공부터 계산했죠? 선공. 그 다음에 선공하고, 그 다음에 성공. 성공. 그 다음에, 아, 소공. 소공. 그 다음에 정공. 누구 하나 빠졌나? 하나, 둘, 셋, 넷, 선공. 아, 양공 빠졌군요. 성공, 양공. 자, 양공. 양공, 그 다음에 소공, 소공, 정공, 그 다음에 애공이 되는 거죠. 애공인데, 자, 선공이 몇 년제였냐면 17년, 그 다음에 18년, 31년, 32년, 정공 15년,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자가 쓴 때가 애공 14년까지니까 14세. 제위는 더 오래 하셨는데요. 요때 전체 제위 기간 따져보면은 대략 128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달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춘추에서 다뤄지고 있는 노나라 군주가 12명이죠. 12명 동안에 자 242년간이라 그랬습니다. 토탈하면 242년간이죠. 242년간을 자, 6대로 나눴더니 공교롭게도 날 연수는 비슷하죠. 연수는 비슷한데, 저 위쪽으로 날짜가 없는 것은, 날짜가 있는 것인가요? 날짜가 있는 것이 181개고, 그죠? 아니, 그 날짜, 아니, 전체가 600, 몇 건인데, 그 위에 날짜가 있는 것은 249건이고, 자, 249건이고, 여기서 날짜가 있는 것은 400, 32건이더라. 그 다음 문장 안 보고도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장 간단한 거죠. 여기는 멀고, 멀고, 공자 가까운 애는 아무래도 계산 그렇잖아요. 그죠? 멀어진 거는 기록들이 유실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날짜가 없는 경우는 또왜 그러냐. 때로는 이렇게 그 사관이 잘못해서 아니면 또 없어지기도 해가지고 유실돼서 이런 거더라.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내서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로 먼 쪽은, 그죠? 먼 쪽은 600몇건 가운데에서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그래서 이게 날짜 때, 그러니까 먼 역사는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5쪽으로 돌아가서요. 이쪽 앞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또한 바로 육공의 그 서일자, 그죠? 이 뒤에 후대의 그 여섯 공의 그 날짜를 기록한 것은 432건이더라. 그래서 개 연수, 그래 연수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은 같더라라는 거죠. 124, 114년, 128년 대략은 같으면서도 날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더라? 향패, 그죠? 약 대략 한두배 정도가 차이 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인즉 왜 그러느냐? 구원유락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오래되어서, 그죠? 구원, 구자, 오래일 구자입니다.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유락하고, 그죠? 다 때로는 그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디로 떨쳐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불력근동이라, 그 가까이 있는, 그죠? 이 공자가 이 기록할 때 있는 것과, 그죠? 이과는 같지 않느니라, 그죠? 근동과는 근동하지 않기 때문이라. 또한 타국지 고, 그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고한 것이 어떤 경우일까? 노나라 말고, 그죠? 노나라 말고 지금 다른 나라와 관련돼서 공자가 기록할 때는 어떤 거 보면 상세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생략된 것도 있고, 대략한 것도 있는데, 약고, 그런데 그 고함에, 그죠? 그 알린 것 중에 뭐냐, 이, 아니, 뭐죠, 불이 일, 그죠?
그 날짜가 없으니, 그죠? 날짜가 없는 경우로 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노나라 역사, 노사 무유 듣기 이리 서지라. 그렇다고 해서 노나라 역사가, 그죠? 노나라의 사관이 이것을 말미암아서 그 날짜를 얻어서 쓸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도 날짜 없는 경우는 다른 나라 사건을 기록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시즉, 이와 같다면은 당시지사, 당시의 그 사관이 역불능사 1월하고, 그 다음에 또한 능히 그 1월로 하여금 다 갖추지 못하고, 그죠? 그죠? 다, 그 당시 노나라에서 이거 기록하는데 다 갖출 수가 없었고, 당시 이자 불구라, 당시에 이미 또한 다 스스로가 또 갖춰지지도 못했느니라. 그래서 중립께서 종후수지라. 그런데 갖춰지지 못했느니라. 그런데 중립께서는 공자께서는 그 나중에 그죠? 나중에 뒤따라서 이것을 그 닦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다스렸기 때문에 구전 참치 1월 불부등하고 약간 그래서 옛날에 그 전이 이전에 그 전들이 들쭉날쭉하여서 자, 1월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떤 경우는 월은 있는데 일은 없고, 일은 있는데 월은 없고 한 것들이 있으니, 중리 안능 진득 지기 1월 일이요. 중리께서 어찌 다 얻어가지고, 그 날짜를, 그죠? 다 얻어서 그 1월을 아시겠는가? 아무리 공자가 뭐 한다, 성인이라도 없는 것은 모른다, 이 소리죠. 그죠? 그래서 있는 기록을, 그래서, 개사제동. 그래서 하여금 다 가지런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거기 1월즉 그러나 그 1월이 없다면은 버려졌다면은 혹 해사 선후하니 혹 어떤 경우는 그 일의 앞뒤를 또 해치기도 하니 해치기도 하고 또그 1월을 갖춰뒀다면은 고사 유소 부재니 그옛 역사가 기록하지 또 않는 바도 있으니 어떤 1월은 있는데 또 옛날 역사가 또 기록되지 아니한 바도 있으니 자연히 수구유 일자 자연히 옛날에 날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지 자세히 하기도 하고 구무일자 그 또한 옛날에 날이 없는 것은 이로 인하여서 약진이 그저 생략을 하였으니 대개 또한 기자유 상략하고 그죠 그래서 그 또한 이미 스스로가 거기에 자세한 것도 있고 생략된 것도 있어서 불가위 포편이라 이런 경우는 가히 우리가 포표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를 올리고 내치고 할 수는 없느니라 상주고 벌주고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춘추의 제사 여러 사건들이 개풀리 1월이래하고 다자 1월로서 다그 예를 들지는 못했고 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쓴 글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다 1월을 두지는 못했고 이기 1월이 의뢰자 그 1월로서 그 뜻과 그죠 뜻의 그 법칙을 삼은 것은 이것도 있느니라 1월로서 다그 예를 두지는 못했고 또 1월로서 의례를 삼기도 하였으니 그런 삼기도 하였다라고 거기까지 끊고요. 그다음에 유경조례 그렇다면 경이죠 경대부 우리가 정체로 쓰면 이렇게 쓰죠. 경이 이로 그 의례로 삼은 것도 있으니 삼은 것도 있는 것은 유 어떤 경우냐면 유아 가만히 있어보자 기이 1월위 의례자는 유 경졸 일식의 그두 가지 사건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경이 죽었다 그 다음에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두 가지 예인데 이건 뭐 예를 보면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자그 밑에 보면 은공 그러므로 은공원년 겨울 12월에, 자, 공, 이 12월에 보면은, 은공원년 12월은 맨 앞이, 아니, 앞에, 그건 희공이니까, 은공이면 맨 앞이죠. 5주, 원년이죠. 원년 12월에 보면은,
공자인 익사가, 그죠? 공자인 익사가 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공자인 익사가 졸했다라고 돼 있는데, 공자인 익사 졸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전을 찾아가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하나 봅시다. 119쪽인가요? 한번 봅시다. 119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119쪽. 공자 익사 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전예예, 그죠? 전에 그 지금 그이 예, 공자 익사 여기 지금 이거는 아 111월이니까 요거는 지금 잠깐만 보자. 경희대고. 절예에 뭐라면 공불려 소렴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이 아직 소렴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시 우리 25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거기 보면은 자, 그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이 불려 소렴이라 이렇게 돼 있죠. 소렴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다음에 관에 넣기 전에 뭐예요? 그 수이 피고 그다음에 이불로 한번 싸는 거죠. 그 다음에 대렴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관에다가 큰 이불을 놓고선 다시 사는 건 대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렴을 하고 관에다 대렴까지 끝나고 입관을 해야 우리가 조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이 아직 소렴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아직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날짜를 공자가 적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불서 일하고 그 다음에 환공 17년 겨울에 보면은 겨울 동 10월 4일에, 10월 4일이다 그러면 초하루가 되겠죠. 초하루에 일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굳이 안 쳐다봐도 일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두해에, 아니 뭐죠? 그 두해란다. 좌구명에 그 전에 보면은 역시 여기에 일서, 불서일. 날짜를 적지 아니한 것은 이런 경우는 관실지하라. 이거는 관원에. 다시 말해서 사관의 실수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관이 빠뜨린 건데 구명이 그저 좌구명이 발 전 그저 전에서 발표하여 전에서 이걸 말하며 밝힘에 오직 이두 가지 조항이라. 그래서 우리가 빠진 것은 지금 일식의 날짜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그 특별하게 그저 소렴을 하지 아니한 요런 경우더라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밝혔고 그 다음에 이 명이죠. 이두 가지 조항을 밝혀서 이외에는 다 무의라라.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 그죠?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그 법식은 없느니라. 그러한 예는 없느니라. 의례. 기, 분리, 일리,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날로서, 날을 쓰지 않고서, 그런 날을 쓰지 않고서는 이 사례가, 이런 사건들의 그 예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오직 여기에 있는 이두 가지 조항인데, 두 가지 조항에서, 두 가지 조항이고, 두 가지 조항, 여기 두 가지 조항에서, 견의라. 이두 가지에서 바로 그 의리, 의견을, 뜻을 드러낸 것이라. 견의가 아니라 현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현의라. 그래서 뜻을 여기서 보인 것이라. 그러므로, 두씨가 이르기를 아니다. 두장 넘어갔다. 그러므로 군지경좌 그죠? 임금의 경이나 경과 그 보좌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소렴의 날짜 안쓴 거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임금의 경은 그죠? 임금의 경이나 옆에 보좌하는 신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위 뭐라고 한다? 고갱. 고갱의 신하라 그러죠. 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넓적다리 고자에다가 팔뚝 괭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의 그 경이나 그 옆에서 보좌하는 신하를 보고 고갱이라고 하는데 고갱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 팔다리가 다쳤다. 고갱이 혹 휘면, 그죠? 혹 이지러지면, 혹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하통 여지리요. 그죠? 만약에 그 고갱이 이지러졌다, 다쳤다, 그러면은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는가,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은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병즉, 친문하죠?
아이고, 얼마나 아픈가 하고 치니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돼서, 내 임금이 돼서 자기 고객이 신하가 다쳤다 병나그러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니 찾아가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논어에도 나오죠. 공자가 병이 났다 그러니까는 노나라 군주가 공자한테 문병 가잖아요. 그죠? 친히 문병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렴을 했다. 그러니까 염을 다했다. 그래서 관에다가 이제 다해서 염을 다했다. 그러면은 역시 친녀 경좌지상이라. 그죠? 그 경과 그 뭐예요? 그 경좌에. 그러니까 옆에서 그 보좌하는 그 신하들의 상을 가서 친히 가서 보는 거죠. 사오병식인가? 천자문에? 예. 사오병식에 나오는 그죠? 사오가 시간했다라고 하니까, 그죠? 시간했을 사오가 죽었을 때 위나라 영공이 가가지고 저기 뭐 조문을 했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당연히 염한 줄 알고, 왜냐면 날짜 지났으니까 당연히 염한 줄 알고 갔더니만은 뭐가 된 거예요? 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고가 제대로 안 가니까 일부러 자식들이 저기 뭐 죽었다는 것만 알리고 부고만 하고 뭐 염했다 안 했다 이 소리 보통 이제 부고를 하고 며칠 내로는 이제 염하니까 이제 그래서 당연히 염했을 줄 알고 갔더니만 염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의 그경 대신들이 경좌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문상하고 문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그런데 불려 소렴즉 공이 아직 소렴을 하지 아니했다면은 지 그거 뭐냐 소렴을 하 소렴 아 소렴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소렴과 소렴을 더불어 다시 저 뒤로 앞에 보면은 소렴을 하는데 염하는데 우리가 간다 이 소리입니다. 소렴에 아까 저기 제가 25쪽에 다시 25쪽에 뒤에서부터 하나 둘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익사가 죽었는데 공이 불려 소렴이라 소렴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입관 전에, 그죠? 입관 전에, 이렇게 할때 가족들 다 참여하죠. 예전에 다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간략히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냥 이미 다 해놓고, 그죠? 앞에서 거의 다 해놓고, 씻어놓고, 마지막 옷 입힐 때만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같이 관에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대신이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소렴할 때, 옷을 다시 수 입히고 할 때, 임금이 같이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다시 26쪽에. 그래서 공불려 소렴즉. 그래서 군주가 소렴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뭘할 수가 있다? 지 군지 은박이라 그랬죠. 군주의 은혜가 참 야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자기 부려먹을 때는 뭐라고 하고? 이거 팔다리라고 하더니 그 팔다리가 한쪽이 잘려나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병하지 않고 가다 문상하지 않으면 이건 참 야박한 군주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고발하는 거죠. 결국은 이그쓴쓴 것은 바로 고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게 아까 있는 포편 중에서 뭐냐면 편이라 해당되는 거죠. 단 그런데 시사지 소시료 다만 이러한 이 사건은 조금 그저 작은 것이고 작은 실수이고 부족이 편인군이라 좋기 임금을 뭐 폄하하기에는 그죠 부족한 것이라 이렇게 되지 임금 폄하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고 그 군자 불림 신상은 그죠 임금이 스스로가 신하의 상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또한 비사자지 죄하여 이것은 죽은 자의 그 죄가 아니니라 그죠 죽은 자가 죄가 아니고 의욕 수 개어 후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대의 경계를 드리우고자 함이라 그죠? 후대의 경계를 드리워서 결국은 뭐냐 잘 군주로 하여금 신하들 잘 돌보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사 가히 의문이 인신 경멸이라 그리고 특별히 그 말은 없이 그죠 특별하게 뭐 이런저런 그냥 무사 그 말에 그저 그 말을 기문이니까 문장에 의탁함이 없다. 가만히 봐라 무사 그 말이 그 문장에 말 무사 특별히 이렇게 언급함이 없이 그냥 문장에만 의탁했다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여기서 뭐 불려 소렴이라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다면은 바로 인신을 그걸 바로 경천이라 가벼이 여기고 그저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다? 사일 가량이라 그 죽은 날을 생략한 것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날을 생략해도 가하니라. 그러므로 특가일이 현의에라. 그래서 특별히 날짜를 빌려서 바로 그래서 의리를 나타낸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천지 변이니. 그죠?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그 변한 것이고,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천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갑을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기. 그래서 그거를 쭉그 차례대로 서술하는 것인데, 서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삭이라고 하는 것은 시일월지회라. 삭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초하루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와 달이 만나는 바로 세차를 표현하는 거죠. 세차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잘 표현했냐면 요전편. 요전편에 제가 역상수시도표 해가지고 1월과 해와 달이 만나는 그 회차, 그죠? 12차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삭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의 회이니, 그죠? 만나는데, 그런데 먹었다.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했으니까, 먹었다. 그러니까 만나면서 하나가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죠? 덜 가려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식이라고는 반드시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초하루에 있다라는 겁니다. 꼭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로 만날 때니까, 그죠? 초하루니. 이러한 까닭으로 사서, 그죠? 그 사관이 일식을 기록함에 반드시 기월, 날, 월사, 그죠? 그 달의 초하루라라고 해서 기록을 하였고, 삭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갑을에 있으니 내 가축으라. 바로 이에 굳이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아도 초하루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히 미룰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인류식지에 수서삭일이라, 그죠? 모름지기 삭일이라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인력불률, 날짜를 쓰기도 하거나, 날짜를 쓰지 않기도 하는 것은 유차이인이라, 다 오직 이러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기 뭐야, 일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날짜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초하루다. 이렇게 그냥 그냥 밀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길냐? 조금은 아니요. 그다음 저기까지는 해봅시다. 그다음에 월여 불월, 그다음에 달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쓰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는 전본무의라. 지금 이 저기 좌구명이 쓴 전에는 뭐 본래 특별한 뜻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공양전과 공양전의 글에서는 그죠? 공양전의 글에서는 뭐냐면 도청이 도설지 학이니, 그죠? 공양전의 글이라고 하는 건 도청이 도설지 학, 이거 어디서 나왔죠? 도청이 도설. 네, 어디서 나왔죠? 논어에서 나왔죠? 도청이 도설. 도청이 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기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길에서 듣고 길에서 떠돌아대는 거. 그러니까 길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이거 뭐 시경에도 나타나는 거죠. 괜히 길에서 떠들어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뭐 듣지 말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도청이도설 양화편에 나옵니다. 양화편 17장 아마 제가 강의하면서 그시 내용까지 들어서 설명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공양전이나 공양전의 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뜬소문들을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뭐 별로 볼 필요도 없는데. 혹일, 혹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혹 날짜를 쓰거나, 혹 달을 쓰거나, 뭐 쓰지 않거나 하는 것을, 망생포편이라, 그죠? 이거를 망령되이 상주고 또 폄하한 것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날짜가 없으면은 뭐예요? 폄하한 것이 되고, 날짜를 두었다라고 하는 상줬다 이런 건데, 그거는 뭐에 해당된다? 도청이 도설이라. 이거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유들이, 그죠? 선유들이 이거 이전하여, 그죠? 두 전에 빠져서, 이라는 것은 공양전이나 공양전에 빠져서, 횡위 좌시,
횡이 좌시를 뭐냐고 하면은 좀이뭐 횡했다라는 게 뭐라고 표현해요? 두 잔에 빠져가지고 좌시를 내쳤다 이런 식의 내가 좌시를 내쳤고 그다음에 조일월 그다음에 일월을 그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포편에 예라고 하였느니라 좌시를 내치고 그다음에 일월을 썼냐 포편에 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두시가 이제 두예가 대부졸예 대부의 그 졸의 예를 들어서 비상설지라 그래서 자세하게 갖추어서 설명을 하였느니라 중리께서 간정일 그죠 중리께서 날짜를 그 저기 뭐야 그 뭐랄까 깎았거나 아니면 정했거나 그죠 날짜를 쓰거나 안 썼거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포편이라 그죠 상 주거나 벌 주거나 하는 뜻은 없고 그 다음에 차서 이 서문에서 언 사관의 기사 이 서문에서는 다만 뭐냐 사관의 기사에는 반드시 날이 그죠 날에 매고 달에다 매고가 일월 시서에 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언 기사지 체니 이거는 자연스럽게 기사의 체를 얘기한 것이니 다시 말해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 연월 일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뿐이니 수유 소괴 그죠 그래서 모름지기 맨 발을 여기다 얘기했고 불언 계지 구비 거기다 다 매달은 있느냐 없느냐를 다 따진 것은 아니니라 계유니 말하지 아니했으니 다 여기에서는 그 의례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하기는 너무 멀다.